안녕하세요. KTG 아틀드입니다. 자, 오늘은 블루투스 앰프 보드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지금 해외 직구로 해서 구매 가격은 이게 지금 1,500원 정도 합니다. 싼 데는 한 7,000몇백 원도 하고 있는데 제가 살 때는 지금 이게 1,500원 주고 샀어요. 하나에 이것도 1,500원 다 종류가 몇 가지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샀거든요. 요거는 지금 앰프가 내장이 안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걸 지금 틀어보니까 최소한 한 10W 정도는 출력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거는 다 20W 이렇게 나오는데 소리가 틀어보면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뭐 이것도 한 10W, 20W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소리는 나와야 나오고 이게 이제 라디오 되고 블루투스 연결돼서 뭐 전화기라 이런 걸 해가지고 같이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USB를 꼽아도 되고 TF 카드를 꼽아도 되는데 지금 TF 카드는 저한테 없어서 지금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고 그리고 각 모델마다 이 리모컨이 또 하나 있어요. 리모컨도 있어가지고 파워도 켜고 끌 수도 있고 좀 볼륨이라든가 이런 이 라디오 선택 버튼에 메모리 시키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게 또 선택이 되어 바로 켜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볼륨도 있고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블루투스 라디오 뭐 이런 식으로 옥스 이래 가지고 다 나오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얘나 똑같은 건데 하나는 이제 색깔이 블랙이고 하나는 화이트인데 제가 또 써보니까 여기 화이트가 좀 괜찮은 것 같네요. 괜찮은 것 같고 이 노이즈도 조금 안 나는 것 같고 이게 똑같이 생겼는데 노이즈가 조금 타요. 지금 하나는 노이즈가 조금 있고 하나는 조금 작은 듯 한데 이 볼륨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 스위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앰프를 있으면 앰프 있는 쪽에다 연결해서 쓰면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없는 것 같고 얘는 또 DC가 USB 잭을 이용해서 전원이 들어갑니다. 이거 5V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5V를 꼽으면 이렇게 온오프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자체에 따라 나오는 것도 있으니 지금 스피커선 레프트 라이트 해가지고 두 개, 전원선 연결할 거 하나 이래가지고 세 개가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하는 보드에 여기에. 하얀 거는 스피커 출력이고 빨간 거는 전원 입력 쪽인데 이것도 선이 가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FM 안테나 선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지금 떼었어요. 떼우고 선을 들어보니까 뭐 그런대로 들을만 해요. 한번 들어보면은 전원은 얘가 뭐 앞에 이게 할 때는 5V 가지고 동작을 하고 뒤에 전원 잭을 연결하게 되면은 여기 12V부터 24V까지 아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전원을 꽂고 스피커를 연결하고 켜면은 라디오가 지금 틀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옥스는 컴퓨터를 연결하게 되면 뭐 이런 옥스나 TV나 이런 걸 연결할 수 있는 건데 소리를 들어보면 또 이 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옥스 볼륨은 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볼륨 레벨은 30까지 되어 있고 블루투스도
블루투스도 돼, 이 화면은. 블루투스도 여기서 전화기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도 블루투스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화기에서 나오는 음악을 여기서 누르게 되면은 지금 파우저 잠시 이제 정지시키 일시 정지시키 놨는데 취소하면은 블루투스가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렇게 Ain't no sunshine when she 이렇게 라디오도 라디오도 선곡을 하게 되면은 라디오도 잠시 정지식을 일시 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파우저 해가지고 나오는데 되고 뭐 이 가격이면은 저도 지금 이걸 이용해서 그냥 컴퓨터에 이 큰 스피커를 이 앰프가 안 들어있는 스피커인데 이거 하나만 연결하면은 컴퓨터에 연결해서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몇 개를 구매를 했는데 또 지인인 한 사람이 또 이게 자기도 이거 여기다가 스피커를 넣어가지고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난번에 스피커 안에다가 주스 온걸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를 보고 하나 만들어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금 만들 예정이고 또 이거는 이제 요것도 있고 또 앰프도 있습니다. 앰프도 지금 50W, 50W 뭐 서브워퍼가 100W 해가지고 나오는 게 2, 3만원 정도 하는데 제가 지금 그것도 몇 개를 구매를 했어요. 그거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앰프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지금 이건 손잡이 이게 다 분리형으로 원래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방금 이제 볼륨 손잡이를 지금 이렇게 노브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꼽고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보드 커버가 있습니다. 보드 커버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야 되네. 보드 커버가 있고 아래판도 커버가 있어요. 이렇게 커버가 있어서 이렇게 조립을 하면은 여기 그냥 앰프 세트로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고 또 요것도 하나 구매를 했는데 얘는 지금 요것도 20W 지금 2000L인데 요것도 방열판이 있어요. 여기에 방열판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걸 떼서 여기다 붙이면 되죠. 붙이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떼고 붙이면 되겠습니다. 틀을 보니까 그렇게 열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붙이고 얘도 이렇게 이게 다 조립식인데 제가 지금 일단은 이렇게 밑판도 지금 제가 그냥 붙여놓은 겁니다. 이건 지금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그대로 지금 해놨는데 이 안에 보면 드라이버 조립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조립하면 됩니다. 조립하면 되고 뒤에 이제 전원하고 스피커 선만 결선하면 다 됩니다. 이게 또 요거는 2000L 짜리라 요게 두 개고 요거는 2.1이라서 지금 서브우퍼도 여기는 이제 그 주파수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로어 쪽에서도 서브우퍼도 어느 정도 자기가 취향에 맞게끔 주파수를 선택해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볼륨이 있고 또 하이 트라이벌 베이스 이게 지금 이 하이하고 로우하고 별도로 또 스피커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 겸 이게 볼륨 메인 마스터 볼륨이죠. 마스터 볼륨이 되어 있는 거고 스피커는 여기 보시면 이제 또 다 적어놨습니다. 서브워퍼 플러스 마이너스 R쪽 플러스 마이너스 L쪽 플러스 마이너스 DC는 여기 보시면 이제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DC를 연결해 가지고 커넥터를 꼽으면 되고요. 뒤에 보면은
옥스 입력이 있습니다. 옥스 입력. 이건 이제 뭐 PC라든가 이런 것도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DC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2V에서 24V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앰프 모듈 이거 하나 가지고 이동식 그 스피커를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같으면 뭐 한 20W 정도 되니까 1000L당 20W니까 스피커 배터리 하나 이어 가지고 이동식 블루투스 뭐 스피커 통 앰프 이런 걸 만들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야외 나가서 뭐 쓸 수도 있겠고 배터리로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겠고 얘도 지금 USB 입력도 있고 블루투스 입력도 되고 옥스 입력도 있고 이거 스위치가 또 앞에 달려 있는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 이 볼륨 손잡이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간단하죠. 뭐 손바닥 안에 뭐 몇 개를 잡아도 잡겠어요. 이게 지금 작긴 한데 이것도 소리가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PC에다가 지금 이걸 물릴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PC 스피커가 지금 작긴 한 게 있어서 소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 스피커에다 이런 걸 하나 물려가지고 우퍼가 하나 있으면은 이걸 물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서브 우퍼가 없는 관계로 요거는 다른 용도로 쓰기로 하고 요거는 요 내 컴퓨터 밑에다가 놓고 써도 되겠어요. 요거는 작아서 안 그러면 뭐 스피커 안에 붙여도 되고 뭐 옆에 붙여도 되고 뒤에도 붙여놔도 되는데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충전이 되더라고 이게 USB 잭이 있어요. 이렇게 또 USB를 꼽아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USB로 충전을 하면은 이 안에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켜면은 이렇게 켜집니다. 이건 이제 앰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RCA 출력으로 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 콕셀로 해가지고 동축 하나로 해가지고 갈 수도 있고 이게 또 강 디지털 강도 되더라고요. 강도 꼽을 수 있게끔 돼 있고 이게 보통 이제 이게 이 얼마냐 하면은 이게 한 3만원대 하는데 요게 24,000원 정도 하고 요게 37,000원 정도 해요. 그리고 얘가 아마 34,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블루투스 되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USB나 TF 카드도 연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거 하나 가지고도 다른 용도로 기능이 많으니까 사용할 수 있겠죠. 블루투스용으로 뭐 기존 앰프 있는 데다가 요거만 얹어 가지고 옥스로 이어주게 되면은 뭐 라디오도 되고 USB도 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뭐 그런 용도로 쓰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앰프가 달려 있으니까 여기다 스피커 물리고 하면은 바로 소리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두 개는 이것도 지금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조립을 해보면은 밑에 부스바 다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짧은 기 밑에 기판 데이지마라고 하나를 붙이라고 이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게 또 중국에서 배달되는 거는 좀 싸더라고요. 배달료도 싸고 그렇던데 이건 지금 제가 살 때 이게 미국에서 오는 걸로 해가지고 미국 배송인데 중국에서 오는 거는 뭐 4,900원 배송료가 그런데 미국에서 오는 거는 9,90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하긴 했는데 가격도 또 싼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싸서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비싸도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은 차이 나봐야 얼마 안 나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자, 50W 곱하기 2개 플러스 100W 이거는 이제 그겁니다. 레프트 라이트는 50W고 서브 우퍼가 100W라는 뜻이고요. 지금 제가 이걸 한번 연결을 해 볼 건데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유로잭에다 이렇게 연결해서 꼽을 수도 있고, 뒤에 아답터, 9V 아답터나 12V나 24V 아답터를 바로 꼽을 수 있게끔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 있는 아답터 이런 거는 지금 따로 오는 게 아니라서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캐면은 우리 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스피커를 한번 달아볼게요. 여기 서브우퍼 없어서 지금 레프트 라이트만 지금 두 개를 연결했습니다. 연결했으니까 옥스 입력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드라이브 고음 고음도 차이가 나죠. 자, 베이스. 이 상태에서 서브 우퍼가 없어서 지금 스피커 하나만 연결하고 서브 우퍼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연결하고 서브 우퍼만 하나 연결해가지고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우퍼만. 이거는 이제 플랜지로 들어가 있고, 이거는 서브우퍼로 들어가 있는데, 서브우퍼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우퍼에 지금 주파수를 변환을 하는 걸 보이신데요. 서브우퍼 없는 소리고요. 자, 볼륨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베이스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스피커를 그 다른 이제 오디오를 예전에 샀을 때 작게나 미니 오디오에 달려 있던 스피커인데 그때 소리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고장 나고 이제 지금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그 덩치가 큰 우리 그 렉에 이제 해 가지고 돼 있었는데 그런 걸 계산하면은 지금 세월 참 좋아졌죠. 요만한 거에 지금 이게 20W, 이제 50W, 100W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블루투스를 여기다 연결하면 되겠죠. 블루투스를 옥스 입력을 넣고 여기 이렇게 되면은 Optical mode. 이거는 강을 강으로 연결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Coaxial mode. 콕셀 케이블로 할 거냐. Bluetooth mode. 블루투스 모드인데 이제 이거 connected. 얘는 지금 이게 지금 FM이라고 나오는데 FM이 아니고 FM이 블루투스로 되어 있네요. 지금 FM은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거는 그냥 뭐 블루투스를 그냥 써야 되겠어요. USB나 TF 카드라든가 이런 걸 연결해서 그냥 입력 장치라고 보면 되고 요거는 이제 앰프에 연결해서 이렇게 쓰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외에 뭐 거의 뭐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투 채널인데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집에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스피커가 있다면은 그냥 이것만 하나 연결해서 PC나 어떤 다른 데다 연결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 UX 모드. 파워도 있고 캠에는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 정도면은. 좋습니다. 뭐 이 정도 같으면 뭐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음악 한 곡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